똑똑똑. 야, 흰손 긴팔 원숭이야. 햄팡이 왔어. 햄팡이 왔구나. 난 지금 우리 첫째랑 나무 타며 놀고 있었어. 엄마, 나무 위에 올라갈 땐 이렇게 조심조심 올라가면 되죠? 그래, 맞아. 우리 딸 정말 잘 올라간다. 엄마, 우리 이제 저쪽으로 가봐요. 잠깐만. 방금 누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갔는데? 어? 힘쌤, 진짜 하늘 위에 누가 있어요. 김팡아, 큰 새가 나타났어. 긴팔 원숭이들을 공격하려고 왔나 봐. 슬슬 배고픈데 아기 긴팔 원숭이 사냥에 나서볼까? 어? 큰일 났다. 빨리 가족들에게 알려야겠어. 여보, 못된 새가 또 나타났어요. 뭐? 알겠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제가 막내 옆을 꼭 지킬게요. 어, 햄팡아. 결국 새가 사냥을 포기했나 봐. 돌아가고 있어. 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힘쌤. 엄마, 저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 언니가 널 지켜줄게. 자, 이제 새가 갔으니까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자자꾸나. 대신 아빠처럼 이렇게 높이 높이 올라가서 자야 하는 거 알지? 네, 아빠! 아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어? 힘쌤! 긴팔 원숭이들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요. 자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햄팡아, 긴팔 원숭이들은 적을 피해 높은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또 냄새를 맡고 적이 찾아올 수도 있어서 매번 나무를 바꿔가며 잔대. 우리 아가들 잘 자고 예쁜 꿈 꾸렴. 벌써 하늘이 어두워졌네. 와, 보름달도 떴어요. 예쁘다. 엄냠냠냠냠. 아우, 맛있다, 맛있어. 어? 저기 나무 위에 누가 있다. 사얀 고양이가 나무 열매를 먹고 있어. 엄냠냠. 역시 밤에 먹는 열매가 제일 맛있어. 냠냠냠냠냠. 사얀 고양이는 밤에 밥을 먹네. 햄팡아, 사얀 고양이는 밤에 더 많이 활동하는 동물이라서 저렇게 밤에 먹이를 찾아 나선대. 아, 그렇구나. 어, 햄팡아, 저길 봐. 또 누가 찾아왔어. 어? 저 커다란 엉덩이 본 적 있는데. 곰이다. 곰이에요, 인쌤. 동물들이 다들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니네. 어때, 햄팡아? 숲은 밤에도 참 분주하지? 예! 근데 숲이 시끄러워도 긴팔 원숭이 가족은 쿨쿨 잘 자고 있어요. 그러게, 모두 깊은 잠에 빠졌나 봐. 잘 잤다.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전 나무에서 안 떨어지고 잘 잤어요. 호호호호, 그래? 우리 딸 이제 높은 나무도 편안하고 좋지? 네, 나중엔 더 높이 높이 올라가서 잘 거예요. 긴팔 원숭이 가족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안녕. 힘쌤. 어? 긴팔 원숭이 가족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매달려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 자, 그럼 자 발레 준비. 준비. 휴, 이렇게 서 있는 힘쌤은 어때? 너무 신기해요.
해줘야지. 네, 근데 햄팡이도 할 수 있어요. 해봐, 해봐. 왜 안 되지? 어때? 생각보다 쉽지 않지? 네. 우리 햄팡이 아무래도 끼토랑 연습 좀 해야겠는걸? 연습이요? 무슨 연습이요? 아, 글쎄 끼토가 한 발로 서는 게 너무 어렵대. 그럼 우리 끼토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 아, 네, 좋아요. 자, 자, 다 함께 내 친구 본더기 나와라. 팡팡! 너희는 알고 있니? 내 친구 본더기? 산들산들 하니바람 불어오면 깡총깡총 장난꾸러기 끼토랑 한발로 멋지게. 빨리 보고 싶다. 언제 나오지? 궁금해, 궁금해. 아니 빨리해. 언제 하는 거야? 아, 조용. 아, 내가 소개해야 나오지. 지금부터 한이의 멋진 춤을 시작합니다. 멋지다, 하니. 나도 해볼래. 이쪽 발을 이렇게. 끼토야 조심해. 아이 나도 잘할 수 있어. 자, 이번엔 이쪽 발을. 끼토. 조심해. 나는 왜 안 되지? 괜찮아. 처음이라 그럴 거야. 그래. 몇 번 해보면 할 수 있어. 한이는 한 발을 들 때 어떻게 해? 나는 숨을 크게 쉬고 한 발을 살짝 들어. 날아가는 새가 된 것처럼. 한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우와, 우와, 초롱이도 잘한다. 치, 나도 할 수 있어. 기토야,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나 혼자 연습할 거야. 연습해도 안 돼. 자꾸 넘어지기만 하고. 나 안 할 거야. 좀 아까 되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금세 넘어졌어. 그럼 나처럼 해봐. 어떻게? 비틀비틀 하던 몸을 멈추고 꼿꼿이 한 발 들어봐. 나는 나무 몸을 멈추고 꼿꼿이 한 발 들어봐. 계속 들어봐. 나는 나무야. 좋아. 내가 나무가 됐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나무처럼 발에 힘을 주고 이쪽 발을 살짝 나무에 바람이 불어온다. 살랑 살랑 살랑. 우와 기타. 깜짝이야. 기타 이제 안 넘어지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 놀랐잖아. 아니 너 한 발 들었을 때부터 어? 꼭 하니가 무용하는 것 같았어. 어떻게 잘하게 된 거야? 아 봐봐.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나 벽에 손을 대고 했어. 에이 그건 쉽지. 에이 봐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가 응? 안 흔들릴 것 같을 때 손을 떼면 봐봐 봐봐 안 넘어지지? 그렇구나. 또 있어. 나만의 비밀. 노래에 맞춰서 한 발을 드는 거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맞춰 발 드는 것도 재밌네. 지금부터 끼토와 하니의 한 발로 멋지게 춤이 시작됩니다. 박수. 오. 깨끗하게 손 씻기 언제 해야 할까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주자주 손 씻기.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것도 꼭 기억해. 깨끗한 손 씻기를 잘 지키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불끈 불끈 팡팡. 친구들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나요? 네! 아 잘했어.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들의 놀이하면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아볼까요? 네. 그 방법은 먼저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 안내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도 꼭 확인해주세요. 좋습니다. 친구들 우린 그럼 내일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 건데요. 내일 아침 몇 시? 9시 40분.
자, 우리들의 놀이는 계속된다. 어떻게? 시작해요. 왜 자꾸 힘센거 멀어지지? 배환이가 있다가 돕고자 할게. 빨리 돕고 싶어. 전 이렇게 돌고 있을게요. 슈, 안 돌아가네. 바람개비는 해파니가 잘 만나나봐요, 여러분. 그런가봐요, 신난다.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바람개비 만들면서 신나고 재밌게 놀아봐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슈슈 안 돌아가. 우리 집 유치.